안녕하세요, 포머스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리뷰는 지난달 한글날에 출시되었던 나이키 에어포스 1입니다. 남성용은 검정색 베이스로 나왔고 여성용은 베이지색을 베이스로 나왔는데요. 저는 남성용만 구입을 했고,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점은 이 미드솔 에어 로고 위에 이렇게 한글로 나이키가 적혀 있어서 저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우리에게는 또 가장 익숙한 디자인 중 하나가 나이키 에어포스 1이니까요. 기본형으로 생겼고, 몇 가지 특이점을 보자면 이 스우시랑 미드솔 스티치가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고, 뒤축에 한국을 나타내는 색상 오방색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오방색이라는 것까지만 알았지만 자세한 의미까지는 몰랐었는데,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화수목금토 그리고 동서남북, 동물까지 다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죽음을 의미하는 검정색을 빼고 나머지 색상에다가 또 다른 색을 입혀서 어린아이들 색동저고리까지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방색이 들어가 있고요. 신발 전체에도 다섯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검정하고 흰색은 베이스로 되어 있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어퍼를 보시면 여기 한글로 나이키, 그리고 저스트 두잇의 한글 번역인 그냥 해가 적혀 있는데, 이 부분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 부분을 가지고 요새 또 가장 핫한 아이콘 중에 하나인 오징어 게임을 많이 연상을 시키시던데, 이것은 오징어 게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우연히 시간이 맞았을 뿐, 네모는 미음 그리고 동그라미는 이응이지만 이 세모는 시읒이 아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시읒과 지읒의 중간 발음을 내는 반치음을 나타내는 세모입니다. 이 한글날 포스를 만든 디자인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왜 동그라미에는 노랑, 그리고 짝대기에 빨강, 그리고 기역자에 파랑색을 사용했는지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의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이걸 아시는 분은 리플로 좀 남겨주시고요. 신발 어퍼는 천연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라이닝은 패브릭으로 흰색, 혀 부분도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인솔은 검정색 인솔에 나이키 로고는 흰색으로 되어 있고, 소재는 특별할 것 없이 EVA 인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혀 부분은 오방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은 전에 분해 리뷰를 해드렸기 때문에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제 리뷰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제가 끝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그레이색이 아닌 이 블랙박스, 이 프리미엄급 박스에 들어있고, 가격은 발매 정가가 139,000원. 근데 지금은 에어포스 1 자체가 뭐 코어랑 프리미엄의 거의 경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뭐 코어급이다, 프리미엄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요. 한국의 국경일을 가지고 이렇게 나이키에서 신발을 만들어줬다는 거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또 고무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발매 당일에는 품절이 됐다가 나중에 리스탁도 되고, 지금은 뭐 나이키 공홈에도 많은 사이즈가 남아있던데,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북봉 그리고 똘똘 뭉치는 거는 굉장히 잘하면서, 이렇게 뭐 코리아가 들어간다든지 태극기, 뭐 한글 이렇게 들어간 디자인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글날이 아닌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맞춰서 나왔다면 조금 더 성적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쉽게 구해서 좋긴 하지만 이런 제품이 인기가 없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또 씁쓸하기도 합니다. 아웃솔은 백이 민족을 나타내서 그런가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억지스러운 해석인가요? 아무튼 뭐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 그리고 백이 민족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에어포스 1 한글날 기념 제품으로 간단히 둘러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